화장실에서 담배가 나왔어. 너네 학생이야, 학생. 너네 고등학생 아니야? 내가 20살 전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세 가지가 있다 했지. 술, 담배, 연애. 20살 되기 전에는 니네 미성년자야. 미성년자 뜻이 뭐야? 어리다는 애기야, 애기. 선생님은 부모고 나는 너네들을 바른 길로 계도할 의무가 있어. 나 때도 그런 애들 다 있었어. 이제 담배 피고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맨날 골키퍼 시키고 나한테. 근데 또 희한한 게 반대항 하면은 난 그때는 골키퍼 안 시킨다. 그때는 또 내가 지금 수업을 지금 몇 년째를 하는데 임마 너네 얼굴만 봐도 니네 담핀지 안 핀지 다 알아. 너그 애들 괴롭히지 너 학교에서? 아니 너안 괴롭힌다고 해도 너 주변 애들은 너를 싫어할 거야. 내가 알아. 너 같은 애들 딱 보면 알아. 너 같은 애들은 고등학교 때 너는 정말 그러지 마라. 내가 너 갑자기 보니까 너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어. 너 같은 애들이. 어? 갑자기 짜증나네. 너 괴롭힌다고 네 같은 애들을 괴롭히는 거라고. 반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 지금 벌써 15분 지났는데. 자, 빨리. 자, 봐. 오늘 몇 페이지야? 늦었어. 일로 와. 너 늦었으면 임마 인사를 하고 가야지. 일로 와. 담 피고 왔어? 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수업하면서 너네 이거 요거까지 신경 써야 돼? 이게 너네들이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 어려가지고. 이런 애들이 이제 군대 가면 아주 선임으로 만나면 큰일 날 관상이라고. 누구세요? 누구긴 임마, 쌤이지 임마. 내 누구세요? 이 녀석아, 목소리 왜 이렇게 깔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원래 제 목소리인데요. 누군 말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 응? 목소리 깔고 얘기하는 게 내가 수업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 뭘 봐? 잡이에요? 너 자식이 너 이거 너 하나도 선생님 앞에서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어? 너 이름이 뭐야 임마? 석대요. 석대? 엄석대야? 야, 이반 여기 반장 어딨어? 신이 안 왔어? 수호도 안 왔어 오늘? 주머니에 손 넣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임마? 어? 이 자식이 이게 자꾸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 끝까지 해봐, 어떻게 했는지. 어? 뭘요? 내가 오늘 이 반에 이거 싹퉁머리 이거 바꿔야 놔야지, 내가 이거. 아니 뭐말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애들한테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의 교육 방침이야. 들어가도 돼요, 이제? 너 여기 있어, 이 녀석아. 너 지금 엄연히 나한테 혼나는 중이잖아. 담 피고 와가지고 하세요, 껄렁껄렁하게 해서. 하세요, 하세요. 뭘 봐, 이씨. 여기서 하세요, 쌤. 기다리잖아요. 30분 지났네. 담배 주세요. 나갈게요, 그냥. 아, 미치겠네, 진짜. 쟤몇 살이야, 쟤?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게, 애가 이렇게. 야, 선생님 된 입장에서 저런 애들은 교육하고 싶지도 않다. 뭐가 어떻게 26살인데? 어떻게 해야 26살이야? 니네, 여기 성인반이야? 여기 302호 아니야? 미안합니다. 아이고, 반에 잘못 왔네. 아이, 차차차차. 원래는 제가 이렇게 반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학생인 줄 알아. 워낙 동안이셔가지고. 너무 쌤 나대지 마세요. 아, 예. 무서워요, 요즘 애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혹시 어디서 본적 있지 않아요, 저희?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 혹시 군대 군필이세요? 짝다리 집주마 임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아니. 너 이거 목소리가 임마 목소리 왜 이렇게 깔고 얘기해 임마. 원래 제 목소리. 무슨 그런 말 못 들어도 맞나. 그래 임마 너. 죄송해요. 참을게요. 참을게요. 너무 좋은데 죄송합니다. 네.